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이성신입니다. 현재는 인천 영락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서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살면 참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진행되는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정말 은혜로 그곳에서 상을 타게 되면서 그 후로 찬양사역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수많은 교회들을 이제 가서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죽어있는 영혼들. 정말 교회는 와 있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아무런 초점 없는 그 눈동자로 앉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너가 좀 위로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기대감을 갖고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이유라는 찬양은요, 지금 주님과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는 오고 싶고 또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먼발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삭개오의 노래라는 주님 곁에 나라는 찬양 제가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으면은 부담이 돼도 불러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꼭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내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가사가 너무 저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해보네 주님 곁에 서 있는 나 미소 지으며 그분을 보겠지 따스한 기운 온 마음을 다 가득 채워 아픈 기억들 모두 사라지겠지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네 멀리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나도 있길 기도해보네 나를 향해 주님 걸어오시네 나의 바라보며 걸어오시네 믿을 수 없는 일 가슴이 터질 거야 그가 내게 다가오시네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네 멀리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나도 있길 기도해보네 나를 향해 주님 걸어오시네 나의 눈을 바라보며 걸어오시네 믿을 수 없는 일 가슴이 터질 거야 그가 내게 다가오시네 내려오라 주님 말씀하시네 내려오라 곁에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내려오라 주님 말씀하시네 내려오라 너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생각해보네 주님 곁에 서 정말 이성신이라는 사람은 삶에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착실히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냥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그러한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찬송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 뒤에 후렴구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저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고, 나의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서 마음에 정말 그 평안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을 들으시고 꼭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정말 마음이 포근해지고 주님이 나의 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